메가 도시 울산 프로젝트 달려라 울강이. 와, 저희가 첫 회 촬영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 4회차 촬영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풍경, 날씨 이런 거 크게 신경을 잘 안 썼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꽃들도 이뻐 보이고 나이가 먹으면서 나무들도 네. 이뻐 보이고 네. 서글픈데 좋네요.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반려견과 산책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 그래도 아까 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막 몇 마리씩 데리고 다니시던데 네. 오늘 저희가 울강이랑 같이 산책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모범 반려인도 좀 찾고 그리고 키우시면서 뭐 문제 행동은 어떤 거는 있는지 이런 거 행동 교정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회에 이어서 해화강 국가정원에 나왔습니다. 너무 경치가 좋아가지고요 오늘 저는 촬영하는 기분이 아니라 소풍 나왔다 생각하고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네. 직장 땡땡이 치고 온 만큼 네. 놀다가 가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울강이랑 함께 네. 반려견 가족분들 한번 만나보고 네. 좋은 정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울강 가자. 가볼까요? 아니, 울강이가 정말 오래간만에 어디를 이런 데 산책을 나왔나 봐요. 이런 데 나오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죠. 그때 완전 신났어, 지금. 지 세상 살판 났지, 이제 완전. 아유, 울강아, 너도 와보니까 좋지? 일로 가볼까? 아, 여기로 가볼까? 네. 응.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크다. 장군님. 아, 아는 분인가 봐. 장군님. 오늘 이렇게 우연이라도 마주쳤다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필연이라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의자로 좀 가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은 뭐 잠깐이면 됩니다. 네. 장군아 일로 와. 장군 뭐 먹어봐. 나뭇가지 먹어. 해경공원에서 매주 보던 아이인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 되게 반갑네요. 우리 장군님 그리고 장군이 견주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패티켓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 상식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진아 씨가 네. 문제를 내시면. 견주님, 우리 장군이 엄마가 맞추시면은 상품이 나갈 거예요.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너무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하는 경우 견주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네. 이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1번 10만 원, 2번 15만 원, 3번 20만 원. 1번? 아닌가요? 아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생각보다 20만원? 내가 왜 기침을 갔느냐. 거기 못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아 다시 3번이요. 3번이요? 20만원이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자 미착용 1차는요 네. 20만원부터 시작해요. 아. 20만원이고 2차 때는 30만원 3차 때는 무려 50만원입니다. 네. 안 하고 나온 적이 없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있다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도 잘 모르세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네. 근데 지금 패티켓 질문에 또 과태료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이것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내볼게요. 네. 반려견과 외출할 때 아직도 배변 봉투를 챙기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길에 반려견의 배변을 방치함을 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과태료가 얼마일까요? 1번 5만 원, 2번 10만 원, 3번 15만 원. 1번? 오, 맞습니다. 1번. 와! 이거는 걸려 있는 거 많이 봤어요. 아, 네, 이거 네, 하는 거 많이 봐서 이것도 회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 1차 위반 시에는 5만 원이고요. 2차 때는 7만 원, 3차 때는 무려 10만 원이 많이 내는구나. 두 문제 다 맞춰주셨어요. 자, 반려견 상식 문제인데요. 다음 중 애견이 먹어도 되는 음식은 1번 포도, 2번 땅콩, 3번 초콜릿, 4번 양파. 2번? 맞죠?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아, 동그란 건 먹이면 안 된다고 기억하고 네, 있었어요. 되게
포도랑 뭐 초콜릿 양파는 다 아시는데 저도 몰랐는데 네, 땅콩은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저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견과류가 아니라 콩 종류라 가지고 아, 땅콩은 괜찮다고요.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장군이가 네. 정말로 말을 딱 한마디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 한마디를 뭐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아프다. 그 다음에 싫다. 특히 아프다라는 말을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건강하게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그렇죠. 주인 욕심에 아무리 아파도 산책은 간다 하더라고요. 산책은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답변을 진짜 우리 장군이를 정말 사랑하고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오늘 이렇게 산책하러 오셨다가 네. 우연히 이렇게 와. 인터뷰까지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아까 퀴즈 맞춰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딨지? 우리 PD님께서 직접 아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반려견 화식. 어머머, 공포가 하시... 없는데 공포를 어떻게 아, 너희는 저기 대변봉투에 담아가면 돼.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군아, 장군아 안녕. 잘 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풍 나오셨어요? 네. 아, 그래요? 여기 훈련사님이라 바로 교정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훈련사님? 훈련사님이에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사이에 한번 끼어들어 보실래? 자, 또 얘가 나한테 짖으면 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드세요. 그렇죠. 지금 되게 잘하셨어요. 지금처럼. 또 끼어들게. 그렇죠. 말은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안 지셨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고.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엄마가 보면 얘가 만약에 짖거나 다른 사람 산책하다가 다른 사람 보고 짖거나 하면은 그냥 자리를 피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아니면 뭐 하지 말라고 줄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안아든다든지 이런 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거기에 더 경계심이 더 많이 생겨요. 이게 칭찬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불안해하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걔들이 더 짖는데 방금처럼 얘가 낯선 사람한테 짖었을 때 엄마가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그게 걔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네가 짖으면 나 불편해. 엄마가 불편함을 얘한테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 몇 번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했을 때 좀 안 짖는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얌전히 있고 짖지 않을 때는 확실하게 이뻐해 주시고 짖거나 잘못된 행동을 좀 할 때는 앞을 가로막으면서 바디블로킹 하면서 그렇게 조금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고 그것만 하면 얘는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금방 사그라드네. 그래도 이름 뭐예요? 연두. 연두? 연두? 아니 한 5분 전만 해도 지저대던 애가 지금 완전 조용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근데 강아지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네요, 여기. 정말 많아요. 저기 또 저기 강아지다. 두 마리가 오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가을이. 얘는 대박이? 대박이? 얘가 가을이, 얘가 가을이 대박이. 오늘 산책 나오셨어요? 저희가 오늘 퀴즈를 내는데 맞춰주시면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맞춰봐 주시겠어요? 와, 가을이하고 대박이하고 산책 나오셨는데요.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날씨가 좋아서 네. 기분도 좋고
그래요.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요. 맞춰주시면 우리 대박이하고 가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좀 드릴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문제 갑니다. 주관식 아니에요. 객관식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 입질이 없던 개인데 갑자기 사람을 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수건으로 입을 살짝 묶은 뒤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2번 당황하지 않고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산책한다. 3번 입마개로 입을 막은 뒤 진정하면 간식을 준다. 3번이요. 3번? 입마개로 입을 막은 뒤 진정하면 간식을 준다. 우리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1번인데 이게 왜냐면 만약에 우리 강아지가 원래 입질이 조금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책하다가 사람한테 입질을 하려 하다거나 그렇게 하면 조금 뭐 진정을 시켰다가 다시 출발하든지 아니면 뭐 입마개를 조금 사용하고 이러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입질이 확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몸에 어딘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갑자기 개들이 어딘가가 아프면은 예민해져서 입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조금 수건으로 조금 입을 가볍게 감아준 다음에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병원에 데려가 보는 게 정답이에요. 네. 이게 우리 아이가 원래 입질이 없다는 전제하에. 네. 평상시 우리 가을이하고 대박이는 어때요? 입질을 가끔씩 하나요? 얘는 좀 있는데 얘는 없어요. 아, 얘는 입질이 있어요? 네. 어떨 때 입질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흥분한 강아지 보거나 그럴 때 자기도 같이 흥분해요.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 더 예민한 편이에요. 실내에 있을 때? 자기 공간에 있을 때? 아니요. 그냥 낯선 실내... 데서도? 네. 낯선 데서도 그래요? 네. 사람한테도 그래요? 아니요. 강아지한테만. 강아지한테만?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가 보네. 네. 근데 얘 오면서 많이 늘긴 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자주 다니시면 좋아요. 자주 다니시면서 어차피 다니면서 강아지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여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문제는 여름철 애견 상식인데요. 잘 들으시고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애견도 더운 여름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 2번 찬 바닥에서 자면 설사를 한다. 3번 더워서 입맛이 떨어질 수 있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걸 골라주셔야 돼요. 1번? 맞습니다. 1번인데요. 더울수록 체력 소모가 심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잠을 더 많이 잔다고 합니다. 여름에 많이 자면 아 몸에 이상이 있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더워서 그럴 수도 체력 있다. 소모가 많아서 네. 보충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찬 바닥에서 자면 설사를 하고 더워서 입맛이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오늘 퀴즈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한 선물 드릴게요. 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식이랑 네. 강아지들 간식 네. 집에 와서 한번 먹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희 달려라 울광이 프로그램을 너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하기 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울광아 행복해라. 근데 생각보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네. 줄도 다 잘 차고 계시고 그러시네. 그쵸? 배변 봉투 그리고 애들 먹을 수 있는 뭐 물그릇 이런 거 다 잘 챙기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네. 패티켓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신선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식도 많으시고 네 공원을 찾아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보기에도 좋고 비반려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덜 네. 어머, 뭐야? 안녕! 아 눈 맞았어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머머머머 강아지 좋아하네 웅거린 거야 어머머머 서로 지금 탐색하고 있어 왜 그래 왜 좋은 거 좋아? 좋아 보이더니 왜 또 괜찮아? 얘가 좀 싸나워요? 그런 편은 아니고 아닌데? 탐색할 때 강아지를 만나면 이렇게 좀 약간 조금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아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강아지를 보면 좀 으르렁거리는 좋아하면 하는 것 같은데 으르렁거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심해 보이진 않는데 일단 자세한 건 우리 저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견주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울산과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고나현입니다. 고나현 씨, 우리 반려견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견 이름은 두부고 이제 올해 5살이에요. 포메라니안 종입니다.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요. 아니 그러면 두부가 이 키우실 때 좀 이렇게 뭐 힘든 점이라든지 뭐 행동에 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다른 건 크게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고 저도 이제 대학교인데 이제 간호학과 재학 중이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거든요. 주말에만 잠시 태아동 본가로 와서 항상 이제 또 동생도 있는데 고등학생이어서 두부 혼자 거의 집에 오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뭐 전단지 붙이고 가는 소리나 뭐 택배 놓고 가는 소리 그런 소리 조금만 나면 이제 짖는 게 습관이 됐는지 이제 뭐 배달 같은 거 올 때도 계속 짖고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짖음이 많이 오랫동안 지속이 엄청, 돼요? 엄청 네. 오랫동안? 가고 나서도? 가고 나서도 계속 안고 달래서 한 5분 정도는 계속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띵동 하면 얘는 짖기 시작하고 집에 보호자분들은 두부가 안 돼 짖지만 짖으니까 자꾸 안고 안고 달래주거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걔들 자꾸 더 짖어요. 그게 사람은 보호자는 강아지한테 짖지 말라고 달래주는 거지만 걔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를 또 부추기는 것밖에 자꾸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고 이렇게 터덕터덕 하면서 막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보상이 칭찬이 될 수가 있고요. 다른 거는 뭐냐면은 저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불안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데리고 오오오 하면서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차라리 조금 힘들더라도 차라리 무시해 주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짖기 시작했을 때 그 짖는 거에 반응을 안 해줘 버리면 걔들도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반응을 해주잖아요. 짖지 마라, 이리 와라, 뭐 하지 마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걔들한테 자꾸 자극이 되고 반응이 가게 되면은 더 짖게 돼요. 저희가 문제 몇 문제 낼 건데요.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 하시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OX 문제 한번 내볼까요? 실내에서 키우는 강아지면 심장 사상충 예방을 안 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렸으면 X. 정답 X. 오, 너무 쉬웠나요? 1번 문제부터. 근데 이게 문제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오히려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게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특히나 겨울에. 여름에는 모기가 있다는 걸 아시니까 뭐 실내든 실외든 심장사상충 예방을 꼬박꼬박 하시는데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빼먹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모기들이 밖에가 추우니까 실내로 유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심장사상충 예방은 실내, 실외 꼭 다 챙기시고 계절도 뭐 추운 날, 더운 날 이렇게 가리지 마시고 1년 내내. 자, 2번 문제. 강아지도 변비에 걸린다. 맞으면 O, 틀렸으면 X. 정답 O. 네, 너무너무 쉽게 맞춰주셨습니다. 강아지들도 사람이랑 다를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러네요. 사람도 변비 걸리고 치질 걸리고 다 하듯이 강아지들도 그런 병들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치질도 걸려요? 네. 정말요?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조금 증상은 다르겠지만 네, 변비도 물론 걸릴 수 만약에 딱딱한 거 뼈가 많이 들어간 칼슘이 많이 들어간 걸 많이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애들이 똥을 못 싸는 경우가 많아요. 반려견이 딱 한마디만 우리 두부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두부한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아파, 나 아파. 아픈 데를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저번에 잘못 먹고 위염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축 늘어져 있고 토만 하니까 걱정은 되고 부모님은 계속 지켜보자 하고 저는 이제 걱정되니까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 근데 두부가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자기 아프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이 답변을 들으니까 아까도 한 분이 딱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좀 와닿네요. 가슴에 많이 와닿네요. 우리 훈련 선생님이 아프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실까요? 자, 이거 네, 알려드릴게요. 우리 훈련장 용형 훈련사님이 개통령이 개통령. 우리 아프다는 말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파. 아파. 진아씨 신곡 나왔다 그러시던데?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 이제 들어오는 정보가 있죠, 다. 네, 아버지의 기침소리라고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네. 평생을 기침을 달고 사셨는데 그런 내용의 가사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안고 가야겠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어스름 저녁 해 그림자 칠 때면 어디선가 들리는 듯 낯익은 기침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네요 따스한 아버지 기침소리 야, 공원에 노래도 나오고 좋다. 여기가 그 유명한 울산 태화강 심리대숲길. 심리대숲. 와, 아, 근데 저도 울산 사람 여기는 처음 들어와 봐요. 진짜로? 네, 자주 와야 되겠네. 가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자. 심리대숲길이 얼마나 진짜 심리인가요, 여기가? 여기까지는 저도 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심나. 심나! 아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못 알아봤네. 야, 선생님 옷 안 입고 있으니까 모르겠나? 간식 안 주나? 어? 심나야. 심나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은 잠깐 우리 퀴즈 풀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뷰 좀... 네, 상품도 드리고 하니까 잠깐 심... 아니. 틀려도 드려요. 자리를 잠깐 가실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 강아지는 제가 좀 잘 아는 강아지인데 저랑 같이 재활 치료 같이 하는 강아지거든요. 힘나라고. 아,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아, 선생님이 식탐이 있으면 아주 괜찮은 거라고. 네.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입맛이 있으면 건강한 네네네. 거라고 하니까 아직 건강하다는 네. 거죠. 네. 나에게 있어 반려견이랑 나에게 있어 힘나는 아, 마음의 위안이자 마음의 짐이에요. 위안이자 짐. 위안이자 짐이다.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걸리고 해줘도 돌아서면 뭐가 부족했나 부족한 것 같고 네. 부모 마음이네 요즘에 다들 자식처럼 강아지를 네네. 키우니까 네. 네. 근데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저도 부족한 마음 네.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문제를 드리겠는데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강아지의 스트레스 증세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객관식입니다 1번 혀를 내밀고 헥헥거린다 2번 배를 뒤집고 등을 비빈다 3번 계속 하품을 한다 2번 네 맞나요? 훈련사님? 네. 이제 개들이 헥헥거리거나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하품을 많이 하는 것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을 네. 때 보이는 행동인데 배를 내밀고 막 부비 막 바닥에 몸 부비는 행동은 애들이 기분 좋을 때 네, 기분 좋을 때 막 그런 행동을 해요 우리 힘나한테 영상 편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저는 못해요 저는 울 거예요 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영상 편지 힘나 최소 4년만 더 살자 사랑해 20살까지 네 대학을 보내는 게 목표예요 힘나 건강해가지고 힘나는 잘 따라오니까 네. 그때까지 저도 같이 열심히 우리 힘나 운동 더 열심히 네. 시키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많이 걸은 것 같아, 그죠?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아니 오늘 울광이가 네. 정말 많이 걸었거든요. 오늘 밤에 걸었지. 그냥 뻗어 잘 것 같아.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너무 순하다. 저희가 국가정원에서 그래 뭐 강아지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걸 나눠주고 있거든요. 아 네. 그 뭐 여기 보면은 혹시 등록돼 있어요? 네. 동물 등록이요? 아, 네. 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네.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대변이라든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홍보 기간이라서 저희가 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개도 요원입니다. 예. 아, 저희는 이렇게 다니시면서 개도 요원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올해 두 번째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다니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세요? 이제 개 목줄 하고 이제 그 개 이제 좀 큰 개에 드는 문제 입마개. 입마개. 네, 입마개 그 유지를 많이 하고 반려견하고 비반려견들 사이에 이제 뭐 갈등 생기는 거 그런 거를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네. 간의 갈등을 좀 조율도 해주시고. 네네네. 아. 어,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아, 저도 지금 네네.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산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목줄을 안 한 반려견을 제가 보지도 그렇죠. 못했고, 그리고 그 대변을 구경을 못했어요. 그만큼 우리 개도요원들께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원에 홍보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고생 많이 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시니까 네. 더 이제 더 많이 이제 홍보가 더 된 것 같아요. 이게요. 감사드리죠. 저희는. 저희 달려라 울광이 팀도 반려 문화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습니다. 함께 구호 외치고 마칠까요? 네. 자, 반려 친화도시 울산 프로젝트 달려라 울광이. 신하님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노래 한 곡. 네. 거기 잠깐 시간을 줘요. 할 말이 남아 있어요. 이대로 가시면 이대로 가시면 나는